금수저 이래?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아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이곳은 대한민국은 계급사회다. 금수저와 금수저의 아들딸들이 지배하는 세상. 배달 아르바이트를 간 이승천은 자신과 달리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을 부러운 눈빛으로 본다. 이승천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친구 박진석을 만났다. 박진석은 이승천에게 신상 운동화를 줄 것처럼 장난을 치는데 눈빛이 우울하다. 박진석은 이승천에게 고마웠다는 문자를 남기고 비극적인 선택을 한다. 박진석의 집으로 달려간 이승천은 싸늘해진 친구를 보며 오열한다. 박진석은 부모님과 함께 사망했다. 장례식장에는 빚쟁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박진석의 친구들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돈이 죽였다고 말했다. 도심건설의 무리한 철거와 재개발로 진석 일가족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이승천은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친구들에게 폭력을 당한다. 박 장군은 승천을 괴롭히고 대가로 돈을 주며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때 도신그룹의 후계자인 황태용이 이 모습을 보고 친구들을 막았다. 폭력을 가한 뒤 5만원짜리를 던지는 박 장군, 이승천은 구겨진 5만원을 줍는다. 황현도는 황태용에게 이승천을 가리키며 저런 애도 네 친구냐며 차갑게 대한다. 나주희는 이승천이 일하는 편의점에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왔다. 나주희는 이승천에게 편의점 업무를 물었지만 이승천은 냉정하게 대한다. 이승천은 나주희에게 손님들마다 그렇게 계속 웃으면 지친다라고 말한다. 나주희는 이승천을 보며 좀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라며 호감을 느낀다. 승천의 어머니는 곱창집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다. 진석의 가족 죽음이 뉴스에 나오는 걸 본다. 딸 승아가 집주인이 왔다고 전화를 한다. 세 달치 월세를 내놓으라고 하자 승천은 숨어있는 아빠를 나오라고 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무명의 웹툰 작가인 승천의 무능한 승천의 아빠, 승천은 그런 아빠를 싫어한다. 방에 들어간 승천은 박 장군에게 맞은 대가로 받은 돈을 통에 넣는다. 이때 누나가 그 돈 통을 보고 달라고 하자 내가 이 돈 어떻게 번 줄 아냐며 화를 내며 누나를 밖으로 내보낸다. 빚 4억의 월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 흙수저인 자신이 괴로운 승천.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승천 아빠. 그의 웹툰을 황태용이 보고 좋아한다. 황태용의 아빠 도신그룹 회장이 아들을 찾아와 숙제로 낸 것을 확인하고 차갑게 혼는다. 너무나 엄격한 아빠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태영. 급기야 가슴을 부여잡고 약까지 먹는다. 박 장군의 심부름으로 황태용 집에 가던 이승천은 한 할머니를 만난다. 황태용의 집에선 젊은 새엄마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유명 피아니스트인 새엄마와 사이가 안 좋은 태영. 금수저를 든 이승천에게 할머니는 3만 원에 가져가라고 말한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금수저라며 너하고 동갑이 내 집에 가서 그 수저로 밥을 세 번만 먹어. 그러면 부모가 바뀌면서 걔 부모가 네 부모가 된다라고 말한다. 제게 이의 재벌답게 으리으리한 저택. 황태용의 집에 도착한 이승천, 박 장군이 수고했어 가봐라며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준다. 이를 지켜본 황태용은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밥 먹고 가라고 한다. 태용은 승천에게 아버지가 뭐 하시냐고 묻는다. 웹툰 작가라고 하자 자기도 웹툰 좋아한다고 말한다. 주변 친구들이 아빠가 웹툰 지망생이라며 놀린다. 박 장군이 금수저 보면 얼마나 갖고 싶겠냐며
비아냥대고 스테인레스 수저 갖다 주라 말았다. 승천은 아까 할머니에게서 3만원 주고 산 금수저를 꺼낸다. 할머니가 구슬로 승천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 승천 밥값은 했다며 금수저를 본다. 반지하 집에 돌아온 승천은 진석의 가족이 죽은 것처럼 자신의 가족도 죽어있는 걸 발견한다. 유서에는 흙수저로 살게 해서 미안하다는 글이 쓰여있다. 다행히 꿈이었다. 금수저에 반신반의 하던 이승천이 도신그룹에 대해 검색한다. 이승천은 아버지가 내준 숙제에 괴로워하던 황태영에게 다가가 도와주겠다고 말한다. 황태영은 이승천의 도움으로 처음 아버지에게 칭찬받았다며 장래로 돈을 입금해준다. 너 그거 아니? 가난한 애들은 호의를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 미 얘기 무슨 얘긴 줄 알겠는데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얘야. 근데 너 주위 영국에서 들어온 거 알고 있어? 네가 내 걱정을 왜? 라며 키스하려는 듯 다가선다. 하지만 산티난다는 말과 함께 가버린다. 나주희는 승천의 문제집을 보고 명문 서울제일고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된다. 승천은 나주희에게 학교 어디 다니냐고 묻는다. 주희는 영국에서 학교 다니다 인종차별을 당해 싸우다 퇴학을 당했다. 졸업장이라도 없으면 이 나라에서 끝장이라는 말을 하고 태용을 만나러 밖에 나간다. 나주희는 이승천과 황태용이 만나는 걸 보고 두 사람이 친하다고 생각한다. 태용과 주희는 약혼한 사이다.